세계 최초 돌돌 말리는 롤러블 OLED TV, LG 시그니처 OLED TV R입니다. LG는 이번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IT 전시회 CES 2019에서 TV 스크린이 돌돌 말리는 롤러블 OLED TV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엘지는 이번 CES 2019에서 LG의 시그니처 라인을 통해 동그랗게 말리는 TV, LG 시그니처 OLED TV-R을 선보였는데요. 설명 그대로 본체 바디 안에 TV 스크린이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려있다가 전원이 들어오면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며 스크린이 떠오르는 방식입니다. 패널은 물론 플렉서블 OLED 패널이 적용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집안의 인테리어나 공간의 효율성 면에서 의미가 있을 듯한 이 롤러블 TV는 시그니처 라인인 만큼 알루미늄 재질의 사각 폼팩터에 내장되어 있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TV 시청 시 화면을 펼쳐주고 시청이 끝나면 사각 본체 속에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TV가 펼쳐지고 말리는 동안에도 TV의 화질은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 롤러블 기능 하나로 가정에서 대형 가전제품으로 분류되었던 이 TV가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워지게 된 것이고요. 65인치 전체 화면을 보여주는 풀뷰와 화면 일부만 노출하는 라인뷰, 여기에 화면이 완전히 내려간 제로뷰,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뷰 타입이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접혀진 제로뷰 상태에서는 TV 속에 내장된 4.2 채널의 100W 출력 스피커를 통해 사운드를 감상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번 CES 2019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한 이 롤러블 TV는 연내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공식 출시가 이번 2019년에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 돌돌 말리는 롤러블 OLED TV, LG 시그니처 OLED TV R이었습니다.